안녕하세요. 디젤집스입니다. 어제 우리 돌쇠는 수리공장에다 맡겨놓고 현재 저는 온타리오주 브램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브램턴에서 사무용 가구를 한 트레일러 가득 싣고 현재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켄트 워싱턴이라는 작은 그런 도시로 지금 현재 딜리버리를 오늘 오전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경로 구간이 이번 트립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윈저 디트로이트 국경을 넘어가지고 약 한 4,100km 남짓하게 워싱턴주 켄트까지 달려가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놈이 제가 돌쇠 대신에 한 트립을 더 다녀오기로 한 그 트럭입니다. 이놈은 뭐 깜둥이죠, 깜둥이. 차 메이커는 내나 돌쇠하고 똑같은 캐노스고요. 모델명은 W900입니다. W900. 차가 굉장히 좀 이렇게 무식하게 생겼죠. 생긴 대로 차가 진짜 무식합니다. 이 차는 이런 게 전부 다 외부로 이렇게 다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에어크리너 통이거든요. 에어크리너 케이스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달리면 바람 소리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게 달달달달 이렇게 뭐 떨면서 안에 소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차는 제가 전에 작년 4월 달에 요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돌쇠 출고 계약을 해놓고요. 돌쇠가 출고되는데 시간이 몇 달 걸렸거든요. 그 몇 달 걸리는 동안에 요 차입니다. 요 트럭입니다. 그대로 내놔. 유닛 넘버 1628. 요걸 한 몇 달 동안 탔습니다. 그때. 인대해가지고요. 요 트럭이 회사에 스페어 트럭이 몇 대 있거든요. 스페어가 한 네다섯 대 정도 있을 겁니다. 가끔씩 급하고 이러면은 시티 딜리버리 할 때 컴퍼니 드라이버도 몇 명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그 양반들이 잠깐 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뭐 저처럼 요 일단 돌쇠가 수리 들어가고 그럴 기간 동안에 오퍼레이터들한테 차를 임대해 가지고 운행을 또 하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 회사는 돌쇠가 할부가 한 달에 1200이니까 2400달러 들어가거든요. 요 차는 2주에 1000달러 계약해갖고 제가 지금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는 돌쇠보다 조금 더 깁니다. 이거는 돌쇠보다 한 60cm 정도 휠베이스가 조금 더 깁니다. 이거는 연식은 2016년식일 거예요. 2016년식이고 키로수는 현재 70만 5천키로인가 정도 그 정도 탔더라고요. 한 3년 정도 된 차고 이번에는 트레일러 뭐 신형 트레일러 어떻게 딱 잡았다. 차고에서 나올 때 세차 깔끔하게 해놓은 놈을 타고 왔는데 올 때 뭐 비를 좀 맞았더니만 차가 또 막 전신에 이렇게 뭐 뿌리 다 튀어버렸네요. 요거는 기름 탱크, 요거는 요소수 탱크입니다. 대포 탱크요, 대포. 이 차 진짜 무식합니다. 오리지널 아메리칸 스타일 트럭이죠. 이놈 뭐야 감둥이의 엔진 메이커는 커민스입니다. 커민스요. 미국에서 제일 흔한 엔진이죠. 이게 모델이 커민스 ISX15인가 그럴 겁니다. 마력은 580마력인가 620마력인가 얼마에 세팅해놓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커민스 ISX15라는 그런 모델명의 엔진입니다. 돌쇠보다 힘은 조금 더 씁니다. 이 차가 무슨 라지에다를 사막에서 타는 차도 아닌데 무슨 라지에다를 이렇게 크게 달아놨는지 몰라. 내친 김에 이놈 뭐 깜둥이 실내도 잠깐 한번 구경을 잠깐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게 이 모델이 한 20년 정도 아마 그 정도도 아마 20년도 훨씬 더 지난 모델일 겁니다. 요거 뭐 W900도 요 모델이 지금도 이대로 주문하면 똑같이 외관은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갖고 출고를 해줍니다. 이 차 지금 백미러 한번 보십시오. 백미러도 전부 다 스댄 이렇게 파이프로 갖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싸게 치고 좋기는 좋습니다. 저 돌쇠 같은 저런 거는 백미러 한번 툭 이렇게 쳐버리면은 한 800달러, 1200달러 그렇게 씩씩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요거는 하나 이렇게 툭 치면은 그냥 거울만 살짝 갈거나 안 그러면 저쪽에 뭐 휘어진 거 뭐 새만 하나 사가지고 하나 갈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도 이 모델을 똑같이 이대로 제작해갖고 만들어줍니다. 엔진하고 이제 요소수 들어가고, 그리고 실내 요 대시보드. 대시보드 요것만 조금 현대식으로 조금 바뀌었죠. 뭐 현대식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차에 비하면은 우리 돌쇠는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차고요. 뭐 돌쇠도 유럽에서 나온 차 뭐 벤츠나 스카니아, 볼보, 유럽형 그런 거에 비하면은 아기자기한 그런 첨단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 아메리칸 스타일답게 모든 뭐 계기판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로 써서 싹 다 이렇게 뭐 뽑아 올려 놨죠. 요거는 이슈에서 올라오는 아무튼 그런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 트럭은 앞에 엔진 룸이 길다라죠. 길죠. 이런 걸 롱 노즈 트럭이라고 합니다. 롱 노즈 트럭.
한국말로 하면 뭐 긴 코 트럭이죠. 긴 코. 뭐 코가 앞으로 쑥 빠져있다고 아무튼 그러죠. 요것도 안 해본 사람들은 처음 타면은 뭐 적응하는데 시간 조금 걸립니다. 회전 반경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차는요. 운전석 공간이 되게 이렇게 뭐 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돌쇠는 요 에어크리너 있죠. 에어크리너 저 가장자리까지 뭐 캐빈이 폭이 저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저기 하나씩 붙어 있으니까 한쪽당 한 30cm 그러니까 돌쇠가 운전석 공간이 이 차보다 한 60cm가 더 넓은 겁니다. 이 덩치는 진짜 산만한 애들이 운전석 공간을 왜 이렇게 좁게 만들어 갖고 타는지 몰라. 참 이해가 안 돼. 이 트럭들은 운전할 때 운전석이 굉장히 안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선 한 가운데를 차선 한 가운데가 내 시선을 딱 두고 가면은 차가 이렇게 그 차선 한 가운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달려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트럭들이나 돌쇠 같은 경우는 운전석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차들은 운전석이 차 가운데로 이렇게 뭐야 몰려 있는 아무튼 그런 셈이거든요, 이 차들은. 이게 오리지널 아메리칸 트럭, 아메리칸 스타일 트럭 아닙니까? 진짜 무식합니다. 시끄럽고. 이놈들은 아직도 이 차를 주문을 하고 똑같이 이대로 해가지고 출고를 하는 사람도 아직도 많습니다, 진짜로. 요거하고 대표적인 게 캐너스 뭐 W900, 피터빌타 379, 피터빌타 579하고 뭐 돌쇠하고 같은 그런 모델 형식이고요. 뭐 W900하고 피터빌타 379 이게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그런 모델이죠. 그리고 이놈은 돌쇠처럼 첨단을 달리는 그런 오토미션이 아닙니다. 수동입니다. 2턴 13단 미션이고요. 이게 하이로 로에서 4단까지 들어가고 로에서는 일단 스플리터가 안 움직입니다. 하이 로에서도 스플리터가 다 움직이는 거는 18단 미션입니다. 요거는 13단 미션이기 때문에 하이 상태에서만 요 일단 스플리터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로에서 1, 2, 3, 4가 들어가고요. 하이에서 이러면은 5단, 6단, 그리고 이러면 다 7단, 8단, 9단, 10단, 11단, 12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설명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뭐 복잡해 보이죠? 그냥 구멍 4개입니다. 그냥 구멍 4개에서 요걸 올리느냐 내리느냐 아무튼 막 그렇게 해갖고 기아 단수가 또 바뀌고요. 요 상태에서 또 요걸 또 올리느냐 내리느냐 따라서 기아가 일단 반단씩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고 아무튼 뭐 그렇게 들어가는 기아입니다. 이턴 미션은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노 클러치를 쓰고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일단 더블 클러치를 써야 된다 자꾸 하는데 그거는 뭐 정식 매뉴얼에도 없는 거고요. 이턴 매뉴얼에 딱 보면은 그냥 RPM만 적정 RPM만 맞춰가지고 이턴 매뉴얼에 딱 정확하게 매뉴얼 그대로 설명드리면은 RPM 1600에서 1800 사이에서 뭐 기어를 갖다 중립에다 놓고 그리고 RPM이 1000에서 1200으로 떨어지기 전에 기어를 갖다가 업시프터 그러니까 기어 단수를 올릴 때는 그런 식으로 넣고요. 기어 단수를 내릴 때는 RPM이 1300에서 1200 사이 왔을 때 기어를 중립에 놓고 RPM을 1800에서 1600 사이로 막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RPM이 최고점에 도달해갖고 살짝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기어를 살짝 이렇게 뭐야 레버를 살짝 밀면은 지가 알아서 쏙쏙 구멍 안으로 쏙쏙 이렇게 잘 빨아들입니다. 그거는 뭐 말로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운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 클러치가 있습니다. 클러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타트하고 차를 스톱시킬 때 그때만 클러치를 밟고 바퀴가 바퀴가 천천히라도 구르고 있으면은
그 속도에 맞는 RPM을 살살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기어를 넣고 다닙니다. 이 뭐 북미 드라이버들이 아직도 이턴 수동을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이 선호를 하는 이유가 이게 내구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내구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잔고장이 거의 없어요. 이게 요즘 노는 이턴들은 클러치도 요 클러치로 해가지고 클러치도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잘 나옵니다. 지금 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의 딱딱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친 김에 뒤에 침대 공간도 한번 살짝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한 2주 탈 거라도 또 돌쇠에 있는 제 또 살림살이를 이쪽으로 다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선 막 급하게 뭐 비상식량 라면하고 햇반하고 그런 것만 대충 옮겨왔습니다. 이불, 이부자리 싹 옮겨갖고 새로 싹 깔아놨고요. 차는 깔끔하게 뭐 디테일링을 싹 다 해놨더라고요. 뭐 전자레인지도 일단 돌쇠에서 이쪽으로 다 가져왔고요. 이 차는 수납 공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여기도 옷장 있고, 요것도 수납 공간이고, 여기다 뭐 일단 뭐 커피 포트하고 제 살림살이 넣어놨고요. 이 뭐 서랍장. 여기도 옷장. 옷장은 제가 뭐 제 입을 옷 같은 거 대충 요렇게 뭐 일단 돌쇠에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고요. 이것도 수납장. 냉장고. 집에서 가져온 반찬하고 밥하고 냉동해 놓은 거 다 들어 있습니다. 에이구, 사람 사는 게 뭐 다 그렇죠. 뭐 좀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뭐 그렇게 깔끔해지지가 않네요. 근데 뭐 침대 공간은 또 폭이 2m80 다 나옵니다. 아, 2m80은 아니네. 2m 한 40 정도 나오겠네. 우리 요 대형 트럭들이 뭐 백미라 끝에서 이쪽 백미라 끝에서 이쪽 백미라 끝까지가 2m80 딱 나오거든요. 요 일단 백미라보다 조금 안쪽으로 요 차체가 조금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요 공간은 2m 한 40 정도 되고요. 침대는 일단 돌쇠하고 똑같은 싱글 사이즈 침대입니다. 요 공간이 돌쇠보다 한 30cm 정도 조금 돼 있습니다. 요 공간이 차를 쓸데없이 크게 만들어 갖고 휠베이스만 길고 운전할 무게 참 요 지랄입니다. 이 차 뭐 급하게 서두를 거 있습니까? 슬렁슬렁해. 그래서 뭐 대형차들은 항상 뭐 덩치에 맞게끔 슬렁슬렁해 움직여야지 급하게 움직이면 항상 사고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는 화물을 가구를 실었습니다. 가구 싣고 미국 오리곤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워싱턴에 있는 켄트라는 작은 도시에 1차적으로 하차를 해주고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오리곤 포틀랜드에서 나머지를 하차를 하고 차가 빈 차가 되면은 바로 캘리포니아로 내려갈 겁니다. 이번에는 집으로 안 갑니다. 요 가구 딜리버리 해주고 워싱턴하고 포틀랜드에 딜리버리 해주고 포틀랜드에서 바로 공차로 캘리포니아로 내려갈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야채 싣고 온타리오로 바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리곤까지 가는데 만 4일 5일 보고 캘리포니아 내려가는데 하루 6일 캘리포니아에서 싣고 올라오는데 5일 그러면 11일이죠. 11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타임 리셋을 한번 해야 될지 올라오다가 타임 리셋을 안 하는 것 하면은 11일 만에 온타리오 와가지고 돌쇠하고 재회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니고 타임 리셋을 한번 하는 것 하면은 10한 2일 13일 정도는 돼요. 뭐 넉넉하게 한 뭐 2주는 봐야 되겠습니다.
뭐 어제 그 돌쇠 그 맡겨놓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말로는 뭐 일주일이면 넉넉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다 마음속에 한 열흘 줄게 그러니까 아 열흘이면 충분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트립을 더 다녀오기로 했는데 그 날짜 딱 맞춰갖고 뭐 일주일짜리 트립 거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워낙에 장거리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돌쇠하고 잠깐 이별을 하고 어제는 요차로 갖게 돌쇠에서 그 어제 그 뭐 돌쇠 그 수리센터 갖다 주기 전에 제 차 그 돌쇠에 있는 제 살림살이를 이쪽으로 싹 옮긴다고 시간이 좀 없었네요. 그 바람에 그 돌쇠 안에 있는 뭐야 먼지도 싹싹 일단 다 털어냈습니다. 뭐 차 한 6, 7개월밖에 안 된 차인데 뭐 먼지가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안에 보면은 와 침대 매트리스 이렇게 드러내고 나면 안에 보면 일단 생활 먼지들 쌓여 있지 않습니까? 무슨 걸레로 싹싹 다 닦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근데 이게 참 이 차가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좁거든요. 이 앞유리도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좁지 않습니까? 카메라 화각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로 하면은 시야가 저 유리가 가운데 2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요 유리가 장점이 요쪽이 하나 깨지면은 이쪽만 가면 됩니다. 저쪽 깨지면 저쪽만 가면 되고 우리 돌쇠 같은 경우는 통유리지 않습니까? 하나 깨지면은 어느 일정 부분이 깨지면은 뭐 이렇게 뭐 전면을 다 갈아야 되는데 요거는 하나씩만 갈면 되거든요. 예전 차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요즘 차들은 어지간하면 이렇게 뭐 전면이 통유리로 다 나오는데 참 요 뭐야 일단 북미 요 사람들 보면은 뭐 안 바꾸려 그래 안 바꾸고 아주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 뭐 자기들께 세계 제일인 줄 알고 하여튼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이 무식한 이턴 미션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뭐 여기에 살러 왔으니까 그런 말은 해본들 뭐 의미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저리 치러 뭐 중이 떠나면 되는 기고 아, 저를 안 떠날 것 같으면 그 절에 맞춰갖고 연부를 살살 외우고 사는 게 그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국경을 향해서 미국 저 디트로이트 미시간 디트로이트를 향해서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여기는 하이웨이 401상에 있는 온루트라는 휴게소입니다. 여기는 온루트 요 휴게소 생김새는 한국의 휴게소하고 비슷합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을 내리지 않고 그냥 그 뭐 진출입로로 살짝 이래가지고 이쪽을 해갖고 이쪽을 이렇게 아무튼 그 휴게소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타입입니다. 주유소 있고 여기에 안에 편의점들이 있고 그래요. 여기는 뭐 그렇게 주차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온타리오에만 있는 아무튼 뭐 그런 시설들입니다. 이거는 다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